하셨습니까? 그 빵 그 어디 저 식품 영양학과 아니면은 요리 요리학과 뭐 이런 데 나왔어요? 원래 전공 아니면은 빵 이런 예, 무역학과고요. 그 아. 부전공을 아, 하면서 이제 다시 전공으로 제가 식품 조리학과를 식품 조리학과를 넣으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전통 음식 문학과로 네. 아, 전통 음식 문학과. 네. 어.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 대학원까지 나왔습니까? 네, 네. 석사세네요. 네. 저도 석사입니다. 저는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나왔어요. 아, 저는 신문방송학과 석사입니다. 그는 어디 어느? 저는 명지대학원. 아 명지 네, 명지대 네. 네, 식품양생학과. 아, 양생학과. 야 같은 뭐 석사끼리. 네. 저는 저 캠퍼스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원에 우리 왜냐면 주간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야간에 이제 대학원 다녀가지고 저도 이제 석사를 받았는데 석사 받은 이유는 저도 이제 정년 퇴임하면은 어디 저 뭐야 저 뭐 교수라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좋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석사를 공부를 했거든요. 결국은 교수는 못 되고 이렇게 짜라리 유튜브나 하고 있습니다. 그 워낙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은 거를 이제 습득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교수로 하시면 네. 되게 네. 잘하실 것 실은 같아요. 네. 저 대학에서 제가 제의가 왔습니다. 저 국장님 뭐 교섭 안 하시겠습니까? 하기에 제가 그때는 막 유튜브 막 여기 얼빵하고 있을 텐데 아 이거 교수가 되면은 유튜브라는 걸 내가 또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교수는 65세 되면 그만 정년 퇴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유튜브는 내가 70세까지는 유튜브를 해야 되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단절이 되면은 아 다시 또 유튜브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감하게 내가 좀 양해를 구하고 안 가기로 하고 유튜브를 계속했죠. 네네.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잘한 네. 것 같습니까? 네네. 김충은 씨의 나이가 든 게 하거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두 번 안 돼도 웃어넘길 그럴 나이야 화가 나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느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나이야. 외로움에 지쳐도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예, 김충훈 씨의 나이가 든 게 화가 나.